근데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서비스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기 임자부터 아기 절차를 찍어야 되는 거고 유모차를 될 수 있는 공간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 이미지 컷이 무조건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표준을 만든 거 그 이미지 컷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가능해가지고 근데 사전에 우리가 다 다니면 미리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말해준 책처럼 인스타 같은 걸 통해서 미래에 좀 갈먹을 만한 거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수집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선별적으로 찾아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좀 드는데 근데 컨텐츠를 집중해서 좁힌 대신 품질을 더 높일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사용자가 여기 들어와서 보는 모든 검색되는 모든 곳은 내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데야라는 걸 선별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로봇화면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식당과 카페로 두 개를 나눠서 선택을 해서 간단하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구성했고요. 메인 내비게이션 제일 처음은 저렇게. 네. 검색창을 홈화면에 넣을지 안 넣을지 좀 고민을 했는데 검색창은 그래도 밑에 쪽에는 있어서 그다음에 그 옆에 사이드 메뉴에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이걸 아직 확정을 못 짓겠는데 카테고리를 좀 몇 개 넣고 즐겨찾기랑 마이페이지 넣고 로그인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다음 썸네일 리스트에서는 이 밑에 하단 내비게이션 바를 넣는데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여기다가 필터에 들어갈 내용을 저희가 하나씩 탭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누르면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이 썸네일 정렬 디폴트 값은 현재 위치의 거리 가까운 기준으로 일단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는 검색이 하단에 있었잖아요. 검색해서 들어오거나 식당에서 산책해서 들어왔을 때 이거 화면 목록 리스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는 검색하려면 다시 앞단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앞단에 있는 검색을 저희가 꼭 넣어야 되나 고민인 걸. 네. 네. 왜냐면은 그때 말씀하셨듯이 안 나오는 정보가 더 많을 텐데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딱 정해져 있고 검색이 해야 되나? 하여금 만들어야 되나? 검색할 때 나오는 정보로 유도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상황이 식당 같다 보니까 사실 뭔가 이러면 일단 나는 검색창을 일단 없애면 좋겠다라고 일단 내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다른 데처럼 뭐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식당 카페라고 들어왔으면은 내가 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식당을 찾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식당 카페 들어오고 나온 상태에서 정렬 기준만 필터링 기준만 잘 만들면은 뭐 그지 큰 건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식당으로 들어왔어 카페로 가고 싶을 때 다시 홈으로 가서 카페를 누르면 두 번 눌러야 되니 바로 카페로 전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필요하고 식당 카페로 바로 카페로? 식당 페이지에서 제 생각에 아미로가 그냥 통으로 하나의 필터만 있으면 될것 같고 필터 화면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앞이든 뒤든 식당 카페도 필터에 똑해 있는 거 볼래. 네. 나머지 뭐 메리턱이 있는지 애기가 있는지 전부 다 필터에 하나의 필터 그러니까 키워드 기반 검색을 아예 안 해도 된다면은 필터 하나만 어떻게 잘 녹여서 쭉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식당으로 이렇게 사람이 묵은 리스트 왔어. 그 밑에 하단의 필터 중에서 제일 오른쪽 거는 그냥 카페인거죠. 그리고 카페 바로 바뀌는 거야. 그 카페로 들어갈 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식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앞에 있는 필터들은 우리가 필요한 필터들, 뭐 거리 순위 됐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필터 시설이 됐건 뭐 그런 걸로 그걸 정하면 될 것 같고 화면 탈기할 때 이건 지금 제일 베스트로 텍스트가 나열돼 있는 거잖아요. 진짜 한 글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몇 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화면도 다 고려해봐가지고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걸 우리가 테마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실제 하나 선택해서 그 내용을 채워보면은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보통 이렇게 목록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작성한 그 PPT랑 좀 차이 때문에 여기에 글자 외에도 아이콘을 넣어서 어떤 편집자가 있는지 아이콘 넣으시면 되니까 네.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주소 들어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는 지금 검색한 시간별로 예를 들면 저 오픈했다 안 했다를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어차피 식당 카페마다 뭐 7시부터 16시까지 오픈한다 9시부터 오픈한다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지금 내가 들어갔을 때 지금 예를 들면 저 오픈하는 시간이 아니다 뭐 그렇게 그런 정보를 이 80달러라고 된 부분에 보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 요게 뭐 아니면 뭐 다른 상황이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요 부분에 아이콘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디지털적 아이콘을 딱딱딱 배치해서 뭔가 있다라고 있는데 요게 큐레이션 아까 해가지고 나온 텍스트도 있을 것 같고 디테일 눌러서 들어가면은 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름 주소 정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들 몇 개씩 있겠죠 이렇게 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큐레이션 정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있고 지도는 만약에 필요 없다면 빼고 되지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부재 시설 같은 것들 이 부재 시설을 얘 디테일 위에 올려도 상관없고 위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약간 지금 한 거랑 사실 이런 게 이런 패턴이 다 정해져 있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 내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HTML에서 포만 리스트 하면 디테일 화면을 한번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나중에는 결국은 보여지는 게 DB화가 되나나 DB에서가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게 엔티티 설계라는 걸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이 애를 DB에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그건 이제 그 이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본인들이 담고 싶은 정보, 빼고 싶은 정보를 다 해서 세 가지 하나만 만들어보는 거예요. 홈, 리스트, 디테일을 만들면 되는 거고 아직 젊잖아. 서비스를 그냥 품질과 발로 뛰는 걸로 경험해보는 게 되게 좋다. 왜냐면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막 몇 년이 나이 더 먹고 막 이러면은 더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서비스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뛴 사람은 진짜 젊었을 때 그 여유를 뛰고 실패도 할 수도 있지. 근데 일단은 나는 어쨌든 이 우리의 어떤 조금 윤기라는 목표 자체가 그런 것들 경험 정말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없고 실제로 가보고 사람 만나면서 배우는 것도 진짜 많거든요. 조사하는 지금 오히려 그냥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편리함보다는 힘들더라도 진짜 뛰는 걸 더 추천하고 그리고 그 대신 아까 말한 뭐 인재 정도 갖고 오고 이런 건 사실 어려운 개발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다 넘어서 그런 예를 들면 굳이 발로 안 뛰어도 되는 것들은 다 자동화를 해놓는 게 낫고 하지만 우리가 품질이 있는 좀 뛰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10개가 나오든 뭐 50개가 나오든 100개가 나오든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데는 가면 무조건 편하다는 거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HTML 갖고 한번 꾸며볼 때도 여러분 나름대로 사진을 그냥 어떤 어떤 장면을 넣을 건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아까 사진 6장 정도라고 했잖아요. 많이 안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6장인지 10장인지 상관없어. 하지만 최소한 앞에 5장이 됐건 7장이 됐건 우리 표준은 잡아야 돼요. 이런 사진을 무조건 유지해야 돼요. 그런 표준. 보고 있자니. 그런 표준이 없다면은 직접 방문해서 사진 찍고 할 필요가 없어. 엄청 표현이 잘 돼. 일단은 다음 주까지 한번 HTML 갖고 약간 실제 컨텐츠를 넣어보는 거죠. 아무 식당 하나 카페 하나 정한 다음에 네, 네. 컨텐츠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네. 될 수 있으면 한번 방문해갖고 기존에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겠죠. 웰컴 키즈존이라고 판단되는 식당 카페 조사를 해서 직접 가요. 가서 그러면은 아, 이런 데 왔을 때 우리 컨텐츠 안에 사진을 어떤 사진을 넣어야 될까? 애가 좀 엄마를 위해서 한번 보고 이따가 다 찍어서 와 그리고 보세요 본 다음에 어떤 것들 좀 필수로 애들 사진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걸 같이 봐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애들 느낌을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난 6장이나 딱 제한 주지 말고 앞에 표준 5장을 항상 정해진 표준을 위해서 한다거나 하고 나머지 5장이 됐던 그 사람이 그건 느낌적으로 보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HTML에 그런 사진과 여러분이 제공할 부대시설 그리고 컨텐츠 정보를 실제로 한, 다 HTML 코드로 넣어갖고 한번 그 느낌을 보는 느낌을 보고 최종적으로 그게 만약에 결정이 나면 그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거고
표준 안도 잡아야 되는 기준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잡을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실제 프로그램 구조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작성한 HTML을 고스란히 그쪽에 넣어서 할 거고, DB랑 인더스케이팅 다 많이 그 준비를 할 거니까. 그리고 아직 기술 프로그램 언어나 이런 기술 능력이 부족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이미 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은 이런 기술 넣으려면 이런 거 개발하는 시간이 이만큼 걸릴 텐데, 이 정도 리소스가 채워야 될 텐데, 그럼 이런 걸 뺄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기술을 모르잖아. 그럼 무조건 하고 싶은 건 일단 다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그것밖에 우리가 아, 실제 이걸 넣으려면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는 내가 같이 얘기하면서 그럼 빼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선에서는 이거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기술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하지 말고 일단 서비스만 집중을 하고 고민하고 설계를 해봐요. 여러분이니까 가능한 거야. 개발자들은 못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자기 스스로가 이걸 합의로 도출을 해버리거든. 아 이거 하자 이렇게 하고 저도 그런 겁낼 때문에 로그인 같은 거 있죠. 어느 정도 알아버리니까 다 알아버리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 거고. 네.